안녕하세요. 스피아의 리더 나희입니다. 빨간색 에너지와 예쁨을 잘 가진 하나입니다. 스피아의 래퍼 카야입니다.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18살 비니입니다. 막내 세라입니다. 그러면 온앤오프는 본 적 있어요? 어떤 거 봤어요? 저 액신 선배님들, 액신, 유니코드 님들 것도 봤어요. 그럼 봤으면 됐네 그러면. 온앤오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저희가 데뷔곡이 되게 파워풀하고 좀 강렬한 곡이었는데 무대에서는 요정 같고 약간 멋있는 모습이지만 평상시에 저희의 모습과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 저희만의 약간 반전 매력? 그런 귀여운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잠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가장 힘들고 이게 제가 학교를 가니까 이제 늦게 출근을 할 때 이제 언니들이랑 연습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저는 이제 또 그만큼 연습을 많이 못 하잖아요, 언니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이름 말해도 돼요? 지원이에요, 제 친구. 네. 학교에서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많지 않아요, 사실. 약간 저는 인기가 많이 없고 제 친구들이 약간 흔히 말하는 인싸여가지고 제 친구들이 조금 약간 친구도 많고 말도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맨날 저랑 급식도 같이 먹어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숙소 생활한다고 그때 이후로는 같이 못해요. 장점 세 가지. 서윤이의 장점? 장점 세 가지 말해주세요. 첫 번째, 고민을 들어줄 때. 현실적이다. 조언을 잘해준다. 시간 약속 잘 지킨다. 이건 진짜 장점인가? 저랑 친구여서 좋으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대요. 저랑 친구면 이러한 점이 좋대요. 네, 인기 많은 세라. 선생님 안 찍으세요. 저 찍는 거예요. 모자이크 해주신대요. 아, 그냥 아이스크림 날라갔다. 헐, 나 닮은 동물 있어? 나 닮은 토끼. 동물. 진짜? 토끼는 처음 들어봐. 토끼 닮았대요. 예비종이 찾다. 수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10시 반에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11시까지 회사로 출근을 하고요. 목 풀고 보컬 연습하고 레슨 있으면 레슨을 듣고 단체 연습을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그래도 하는 편이거든요. 댄스 레슨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뭐 할 거죠? 연습! 요즘은 제가 컴백 준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한 9시간 정도 하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는가. 다들 힘드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희는 힘들어요. 세라 씨도 힘드신가요?
않으니까 연습을 시작해요. 네. 나가면 안 돼요. Practice start. 퇴근 중입니다. 퇴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저희는 다섯 명이 강합니다. 저희. 우린 강하죠. 스트롱 스트롱. 산다. 뭉쳐서 가겠습니다. 뭉쳐서 가겠습니다. 무정이. 안녕. 오늘도 수고했어. 데뷔 후 첫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데뷔곡 활동을 할 때 진짜 너무 좋은 기억들도 많았어서 또 할 생각에 좀 설레고 조금 믿기진 않아요. 왜냐면 진짜 딥 녹음을 한 3일 전에 한 것 같은데 막 벌써 컴백이라고? 사실 데뷔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컴백곡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새로워요. 전에보다 더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곡 딥은 네, 어떤 곡인가요? 신곡 딥은요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짝사랑하는 이제 여자가 상대에게 계속 나한테 관심 가져줘 귀엽고 발랄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오직 온앤오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딥 뮤직 퍼포먼스 비디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노래 멈출 수 없는 my list Like a Wednesday But I wanna be a good girl 머릿속 날카로운 나의 밤에 허우적거리면서 또 그냥 헤엄치고 싶은 맘 이대로 괜찮을까 이제 우리 오프 시간 때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오프 시간이요? 이게 다 같이 연습만 했지 많이 못 놀러 갔거든요 사실 멤버들이랑
추억을 좀 쌓고 싶어가지고 같이 다 같이 놀러 한번 가보면 어떨까 라는 작은 욕심이 여름이니까 이번엔 바다나 아니면 놀이공원 같은데 한번 이쁘게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놀러 가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놀이공원도 많이 안 가봤더라고요. 안녕. 저희가 지금 어디죠? 롯데월드. 드디어 놀러 왔어요. 저희 가슴에서 놀러 온 거 처음이에요. 네. OOTD? 오케이. 약간 이렇게 어깨가 포인트 보인다. 섹시 컨셉인가요? 그래도 이제 청순이 조금. 청순이 어디에 있나요? 바지요. 신발도. 상당히 높은 걸 신고 오셨어요. 오, 네. 컨셉이 무슨 컨셉이시죠? 네. 섹시예요. 큐티는 어디 있죠? 그니까 여기 뒤랑. 섹시는 어디 있나요? 오늘 컨셉이 뭐죠? 오늘 컨셉은 청바지입니다. 청바지가 컨셉. 그러네. 밑단을 아주 멋들어지게 접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접고 오셨네요. 예뻐요, 예뻐요. 다음. 짜잔. 세 살인가요? 네, 오늘 컨셉 세 살 컨셉입니다. 좋으네요. 포인트. 머리가 포인트예요. 머리가 포인트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귀요미. 다음 저예요. 짜잔. 포인트는요? 수피아에서 패셔니스타라고 들었는데 옷을 좋아하나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은 그냥 옷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직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지 뒤에 바지가 포인트예요. 뒤에 뒷모습들 바지 뒷모습. 하트 하트. 가볼까요? 가봅시다. 안녕. 차에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막 너무 설레요 이러면서 막 다들 엄청 신났던 것 같아요. 텐션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봐. 어머, 언니. 괜찮지? 너 마음에 들지? 얼굴 나가 빼겠지? 어머. 완전 내 거잖아요, 언니. 야, 나 일단 이거. 나 무조건. 진짜요? 나 무조건 이거. 괜찮아. 이거 내 거잖아. 이거다. 완전 너 거야, 맞아요. 제 머리랑 똑같은 색깔. 안녕하세요. 언니 처음 오잖아요. 네. 맞아. 어때요? 와보니까? 뭔가 실내? 네. 있는 게 너무 많아. 실내 왔어. 너무 재밌었어요. 멤버들이도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요, 실외도 있어요. 왜? 네, 밖에. 그냥 짜잔. 우와, 카메라다. 우와, 카메라다. 우와. 전 한 번도 제가 잘 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는데 언니랑 나이 언니가 유일하게 탈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 저희가 딱 그게 나뉘어지는 게 있는데 잘 타는 언니 두 명이랑 못 타는 세 명 있는데 그 세 명 중에서는
좀 잘 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이 겁쟁이 세 명 중에서 제가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보면 알겠죠?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못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동안 안 타봤던 것들도 도전해봤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그게 걱정이에요. 다 타고 나서 아니 뭐야 지금 없잖아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 아, 다, 안 무서운 거라서. 무서워. 재밌겠죠? 오, 자, 생각보다 잘, 잘 타는 사람일지도. 벌써 무서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어떻게 타? 겁쟁이 둘이서 기로함에 떨고 있습니다. 이 표정을 좀 보세요. 지금이라도 안전해 봐. 괜찮아시면 괜찮아 괜찮아 계신가요? 이렇게 이겨내요? 하는 거죠. 그 밖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못 타겠어서 저 혼자 못 탔습니다. 제가 왜 혼자 있냐면요, 무서워가지고 못 탈 것 같아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못 타요. 멤버들이 뭘 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걸 타요.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어, 저기 있다. 보여요? 보이시나요? 내려와요, 이제 곧. 지나갔어요. 완전 빠르죠? 이거를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 탔어요. 이거 봐요. 너무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우와, 녹지 마늘. 하나 무슨 맛 시켰어? 밀크. 밀크? 전 딸기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아, 딸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딸기 진짜 좋아해요. 딸기 초코 좋아해요. 진짜 딸기 초코. 어때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계속 먹고 싶다. 됐어. 근데 맞아요. 이거 너무 저희 다 먹고 싶어 했거든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었어요. 모나토 맛이었어요? 네. 와. 와, 너무 맛있다. 이거다. 와. 네비 프로젝트. 예. 완전. 안녕. 짠, 짠. 아이고, 아이고.